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죠. 친일 아닙니다. 친일 아베 나쁜 놈. 건프라는 일본에서만 만들잖아요. 뭐 저기 아카데미에다가 건담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. 자, 아이고 야 이거 왜 이러냐. 아이고.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. 벙커프라의 벙커프라의 고사장입니다. 자 오늘은 그냥 뭐 지금 당장 만들 시간은 없고요. 제가 영상을 너무 못 올린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이 쑤신 것도 있고요. 이게 또 게시판으로 가끔 저의 생존 신고를 하긴 하지만 동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그리고 라이브라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즘에 제가 시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회사 일이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. 요즘에 좀 회사가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뭐 나쁜 건 아니고요. 좋은 쪽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좀 모형 만들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조금 수다만 좀 떨어보고 언박싱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다시 건프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 다음에 요놈을 자꾸만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죠. 아 고민이네요. 근데 이거 만들면은 이것도 왠지 빡칠 것 같단 말이죠.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게 근데 자꾸 저의 고스트가 저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. 이걸 만들으라고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만들다 저 죽을지도 몰라요. 부품 수가 일단 레진인데 생각보다 좀 많고요. 아 근데 한번 간만에 또 레진 왜 이렇게 땡기지? 아 자꾸 땡겨서 만들어 보고 싶네요. 아 요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이거 왠지 해도 이거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아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긴 한데 뭐 제가 뭐 조회수에만 연연하는 뭐 그런 유튜버는 아닌 거 아시죠? 어쨌건 지금 당장 작업 중인 건프라는 아직 없어요. 제가 요새 진짜 한동안 작업에 손을 못 대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거 다 이거 아 요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로 선물을 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서 드려야 돼가지고 이게 또 여러분들도 땡크 올리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거는 봐서 작업이 아주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또 만든 걸 영상 안 찍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요. 고민해 보겠습니다. 자 그럼 얘기 드린 대로 이거 한번 언박싱 좀 해보죠. 이게 저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일단 좀 머리 식힐 겸 그냥 매장에 갔다가 동네 피규어 샵에 갔더니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. 16,000원이었나? 근데 좀 되게 희한해서 사봤습니다. 그냥 궁금해서 한번 까보죠. 이게 뭐 제가 이런 쪽은 워낙에 잘 안 사서 정보가 별로 없는데 이게 하나는 뭐 저기 관절이 움직이고 하나는 그냥 거치대로 들어있다는데 왜 이렇게 판매를 했는지 모르겠네요. 반다이의 고도의 상술인가요? 아이고 나 이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저 이거 반다이 거 리뷰한다고 친일파 아닙니다. 친일 아닙니다. 친일. 응? 아베 나쁜 놈. 일본 물건 불매운동 하자. 불매운동 화이팅. 아주 그냥 응? 나쁜 놈들이요 그냥. 응? 자 이렇게 박스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요건 나중에 간단하게 좀 리터칭을 해볼 생각이에요. 뭐 지금 솔직히 저 빨리 녹화하고 저기 이거 다 만들진 못할 것 같고요. 그냥 브이로그 영상으로 하나만 제 생존 신고 겸 올리려고 합니다.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내용물만 한번 슬쩍 보고 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죠. 이게 암호고 이건 프레임
아, 프레임 따로, 암호 따로 판다는 그거군요. 뭐 한번 봐보죠, 뭐. 암호부터 한번 봐봅시다. 아이고, 이거 까, 그냥 까기 좀 아깝네. 까봅시다, 과감하게. 오. 3번. 뭐가 3번이지? 이거 뭐 뽑기인가? 이게 뭐죠, 이게 숫자가? 아, 뭘, 아이고. 아, 이거 안에 설명서가 있네. 아하, 이거. 오호. 여기 퍼스트도 있고, 샤하자쿠도 있고, 백식도 있네요. 그래서 여기, 아이고. 어? 아, 이거는 껌이 들어있네요. 이게 반다이 샵에서는 껌 빼고 수입한다 그러는데, 이게 그, 멀티샵에서 샀더니, 일본 걸 그대로 들여온 거라 껌이 들어있네요. 처음 봅니다. 여기 점선이 있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있었군요. 아우, 저 지금 목소리까지 조금 맛이 간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니까 왠지 되게 시관스럽긴 하네요. 잠깐, 복잡해서 제가 지금 조립은 안 해보겠습니다. 네, 조립은 네, 나중에 하도록 하죠. 요거 먹선 넣고 웨더링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긴 하거든요.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 보이네요. 근데 아마 이게 그치 안 움직이지. 맞아. 요거는 마네킹처럼 그냥 서 있는 고정된 관절이 들어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치 관 빠지네. 관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버리네요. 네. 근데 이거 똑같이 사긴 하네요. 이 반다이 놈들 이거. 이거 불매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이놈의 쉐끼들이 말이야 그냥. 이거 치사하게 갑옷만 따로 팔고 말이야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뼈다구만 있어요. 뼈대가 있는데 관절은 아예 안 움직이고, 이렇게 거치만 해서 세워놔라 하고선 치사하게 요걸 또 따로 발매했단 말이죠. 프레임을. 역시 돈다이 고도의 상술입니다. 뭐 한번 까보죠 이것도. 뭐야? 이게 다야? 야,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? 요게 뭐 이게? 아 별거 없네. 진짜 뼈대만 들어있네요. 무기는 왜또 여기 들어있는 거야? 야, 이 치사한 놈들. 무기는 여기, 그러니까 여기는 무기가 없네요. 이쪽에 무기가 안 들어있고, 요쪽에 무기 따로랑 뼈대만 이렇게. 야, 치사하긴 하다. 그래도 뭐 관절 퀄리티는 좋은 것 같네요. 이거 은근 갑자기 또 이거 만들어 보고 싶네 또. 하지만 저 오늘은 피곤해서 일단 요거는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런 게 있다는 것만 네, 잘 봤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아, 설명서는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. 제가 사실은 시관 쪽은 잘 관심이 없어서. 근데 가오가이거 시리즈 시관 그거는 좀 땡기긴 하던데. 아이고. 자, 요렇게 뭐 대단한 건 없군요. 어쨌건 저쪽에 있는 갑옷을 띄어다가 여기다가 뭐 이식해라 이거네요. 오케이. 코간지러워. 자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벙커프라의 고사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라이브를 킬걸 그랬나?
그러네.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라이브 키긴 좀 그렇고요. 좀 모형 만들 시간이 요새 한동안 없어서 진짜 생각해보니까 라이브를 종종 켜야겠네요. 뭐 최근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너무 못한 것 같아요. 자, 이 집안 꼴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.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가 지금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. 피부가 지금 피부까지 지금 안 좋아져서 근데 이제 뭐 그건 아닙니다. 요즘에 뭐 이제 뭐 불매운동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 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뭐 모형을 안 만들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저기 중국 프라 네 짝퉁 전문으로 해라 뭐 아 그거는 더 안 될 말이고요 솔직히. 네, 불매운동 하는 것 때문에 뭐 중국 최근에 뭐 탱크나 뭐 이런 걸 만든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재밌어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. 한번 뭐 제 생각을 얘기 드려 보자면 뭐 이미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얼마 전에 잠깐 해봤죠. 제 구독자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연령대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. 뭐 건프라를 갖다 뭐 지금 뭐 일본 물건을 뭐 물론 요즘 일본에서 하는 행태가 뭐 물론 재수 없긴 하죠. 네, 저도 좀 보고 있으면 열 받아요.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저희가 일본 물건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분하지만 네, 딴 거보다 네, 영상은 뭐 그렇다 치고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 친일이잖아요. 저도 사실 프라 모델 쪽은 친일이에요, 솔직히. 일본 프라 없이 어떻게 삽니까, 사실. 물론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임이죠. 네. 애니메이션 게임 뭐 프라모델 일본 거 없이 글쎄요 쉽지 않겠죠. 워낙에 저도 이제 뭐 게임이나 프라모델이나 뭐 애니메이션 일본 작품도 많이 좋아하고 이런 입장에서 다만 이제 그렇다고 뭐 제가 친일파가 되자 뭐 여러분들 친일파가 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근데 유돌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사람이 원수지간이라도 원수라고 정말 미워만 할 수도 없는 거고요. 서로 경제적으로 금전관계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이렇게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에서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뭐 미워한다거나 이런 게 쉽진 않습니다. 솔직히 과거 일본에서 저희한테 못되게 군 게 분명히 있죠. 그거를 절대 뭐 일본 애니를 좋아한다거나 일본 프라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본의 나쁜 행동이나 이런 거 반성해야 될 그런 일본의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잊으면 안 되겠죠. 네. 하지만 정말 잘못하는 건 그런 거죠. 또 요즘에 일부 극성인 네, 오지랖 좀 넓으신 분들이 뭐 일본 물건 사면은 뭐 완전 친일파처럼 얘기하고 뭐 무슨 뭐 매국론에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좀 어려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. 조금 보고 있으면은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건지. 그냥 분노가 있는 분들이 분노의 표출구를 좀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본을 뭐 필요 이상으로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저는 네. 저희가 꼭 필요한 물건들은 사와야 되고 써야 되고 저희도 발전하고 나중에 뭐 더 기술이 늘어서 일본하고 경쟁할 생각을 해야죠. 다만 이제 맹목적으로 일본을 너무 좋아하거나 일본 제품을 막 한국 제품은 쓰레기야 일본 제품이 짱이야 막 물론 일부 그런 게 있긴 있죠. 사실 건프라는 일본에서만 만들잖아요. 그 뭐 저기 아카데미에다가 건담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아카데미가 뭐 기술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반다이만의 건프라 기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금 살짝 짜증 나긴 하지만 반다이 제품을 막 불매운동 해가면서까지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 필요한 것들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게 일본 물건을 산다고 그게 어떻게 친일파입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최근에 뭐 저도 이제 수입 오토바이를 타는 입장에서 수입 오토바이 대부분 일제거든요.
뭐 혼다, 야마, 스즈키, 뭐 가와사키 되게 많잖아요. 뭐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만들 기술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바이크가 아니라 뭐 독일제 바이크로 바꿨다고, BMW로 바꿨다고 뭐 애국을 했다거나 좀 부끄럽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, 벤츠, BMW, 저기 나치예요, 나치. 제 2차 대전 때 전범 기업이에요, 걔네들도. 근데 솔직히 요즘 지금 시기에 그런 걸 어떻게 따집니까?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. 다만 뭐 벤츠나 BMW 탄다고, 네, 뭐 그 사람들이 뭐 히틀러를 찬양하고 나치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. 네, 뭐 저는 뭐 건프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건프라건 일본 오토바이나 차를 탄다고 일본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아베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 놈들은 솔직히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, 저는. 반다이 뭐 일본 애니메이션, 뭐 일본 게임,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걸 한다고 일본을 찬양하거나 과거에 뭐 일본한테 당했던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. 역사는 네,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. 다만 유도리 있게 하자는 거죠, 유도리 있게. 그리고 불매운동 관련된 거는 저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열받잖아요, 솔직히. 아베 뭐 짜증나는 것도 있고, 저도 보고 있으면은 솔직히 화딱지 나겠죠. 네, 나지. 내가 일본 게임 이런 거 좋아해도 뭐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뭐 일본이 하는 거 뭐 다 사랑할 겁니까? 그건 아니죠. 필요 이상으로 뭐 일본에다가 뭐 일본 물건을 많이 산다거나 굳이 뭐 꼭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일본까지 가가지고 뭘 한다거나 요런 거는 저도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맹목적으로 일본을 좋아하는 거는 정말 그거야말로 진정한 친일. 아, 죄송합니다. 아무튼 네, 저는 네, 반다이, 그리고 저 반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, 솔직히. 반다이 아까 봤잖아요, 그 상술. 돈다이 아닙니까, 돈다이. 뭐 그렇다고 아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, 또 건프라 재미는 있어요, 솔직히. 근데 뭐 반다이에서 만드는데 뭐 사랑하지도 않지만 뭐 아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그냥 수다를 잠깐 떨어봤습니다. 요즘 영상을 하도 못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소통을 하고 싶고, 제 생존 신고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다음에는 또 뭐 다른 제작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. 라이브를 한번 조만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. 맞나?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